이진아 씨 덕에 신귀촌도 되찾았으니 서서히 기지개를 펴봐야 하지 않겠느냐? 예, 지시만 내려주십시오. 우선 군사들을 보강하거라. 어떻게 말씀입니까? 어떻게라니? 네가 그동안 머리에 녹이 많이 스른 모양이구나. 이탈한 놈들을 붙잡아 들이든지 아니면 마을마다 돌아다니면서 장정들을 강제로... 그래, 그러면 될 것이 아니냐. 그러자면 재원이 필요합니다. 장서국 전투에 다 쏟아부은 통에 남아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 그러면 생각을 좀 해보자꾸나. 웬 놈들이냐? 가만. 아니, 네 놈은 기태가 아니냐? 네 놈 지금 뭔 짓을 하고 있는 게냐? 좀 가주셔야겠습니다. 뭐라? 어딜 가? 가긴 어딜 가? 네 이놈, 너 지금 산적질 하고 있는 게냐? 대천관께서 좀 보자고 하십니다. 뭐라? 대천관? 아니, 그 인간이 왜 날 보자는 게냐? 일 없다 이놈아. 아, 이놈들아 뭐 하고 있는 게야? 이놈들 수를 버리지 않고. 예! 대상령, 좋은 말할 때 가시지요. 죄 없는 수하들 목숨은 목숨이 아닙니까? 어서 오시오, 대상령. 앉으세요. 용무가 있으면 사전에 기별을 할 일이지. 살짝 기분이 언짢았습니다. 대상령, 혹시 우리 아이들이 무례를 저질렀다면 이 대천관의 얼굴을 봐서라도 너그럽게 봐주시구려. 대천관의 사과가 없었다면 나 정말 화날 뻔했습니다. 그냥 확! 그냥 확? 그냥 확! 아로 공주님께 말씀드려 조치를 취할 뻔했다, 이런 말입니다. 아이고, 대상령, 애들 장난에 사로구 공주님까지 끼어들어서야. 어쨌든 이해해 주신다니 고맙소. 내가 갈 길이 좀 바쁜데, 근데 용건이 무엇이오? 나와 대상령이 인연을 맺은 지가 올해로 몇 년이더라? 글쎄요, 한 20년? 아니, 25년 정도 되지 않겠소? 그렇소. 참 오랫동안 우리가 동고동락을 해왔습니다. 즐거울 때나 어려울 때나 말이요. 그야 그렇지요. 네, 대상령이 어려울 때 숱하게 도와줬던 기억도 나고요. 제가 도와드린 적이 오히려 많았을 겁니다. 내가 없었다면 아마 대상령은 지금까지 목숨 보존하기가... 예, 그 점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염사치는 바빠서 이만. 대상령. 아니, 왜 갑자기 이러십니까? 요즘 우리 아이들의 사기가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요? 눈치하면 대상령 아닙니까? 그래, 얼마나 드리면 되겠어? 다다익선이란 말이 있지요. 내가 너무 욕심이 과했던 모양이야. 내 주제에 무슨 나라님 장인이 될 거라고. 죄송합니다. 그래, 앞으로 어떡할 셈이야? 아직 특별한 생각은 없습니다.
그냥 버드려 여기서 농사나 지으면 조용히 살 생각입니다. 농사요? 왕이 되겠다던 사람이 여기서 농사를 짓겠다고? 허허 참. 전쟁인지 뭔지 한다고 있는 건 없는 거 다 내놨는데 이제 와서 농사를 짓겠다고? 여기가 농사 지을 땅이나 있는 줄 아시오? 그 밥이나 축낼 요량이면 우리 버들이 놔두고 여기를 떠나는 게 어떻겠어? 아버지, 그렇지 않아도 오라버니 심란한데 아버지까지 이러시면. 신체는 건강하니 밥 축낼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뻔뻔하기까지 하네. 아버지. 난 모르겠다.